오랜만에 현재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날짜는 24년 9월 6일 금요일이고요. 이제까지 올렸던 영상들은 다 1년 전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행 영상을 좀다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영상을 올렸는데 그래도 여행 영상이 다 올라가서 앞으로는 이제 근황 영상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전세 문제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행히 전세는 11월 30일에 보증금 상환을 다 받았고, 그 안에 조금 딜레이 되고, 보증금 상환도 약간 나눠서 받게 되고, 그 10월달, 11월달에 못 받는 게 아닌가. 그때도 한 1억 정도 남았었는데, 다행히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렸어요. 보니까 그 임대보증보험 그거를 할수 있는 금액까지 내려가지고 아마 보증보험을 하고서 임차인을 구해서 다행히 저도 보증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이 배운 게 있는데, 제가 한국 들어와서 등기를 떼봤거든요. 집주인 건물이랑 이런 걸 떼봤는데, 그 제가 살던 건물에 공동 소유를 하고 계셨는데, 두 분이 남매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연세가 지긋하셨는데, 두분다 이제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배신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가 10월 말쯤이었는데, 제가 임차인 들어올 때 누군가 보증금을 메꾸면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공실인 상태에서 들어갔었고, 보증금 상환이 어렵다고 해서 3개월 얘기를 했던 게, 3, 4개월 얘기했던 게 6개월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이제 보증금 상환을 한 건데, 결국엔 제가 제 명의로 대출 연장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3, 4개월은 제가 이자도 내주겠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나름 호의를 베푼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재산적으로 다른 대출을 일으키든 뭘 하든 간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던 분이었어요. 자산이 아파트 몇십억, 20억이 훌쩍 넘는 그런 아파트에 살시고, 그런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리소스를 이용을 한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등기를 떼보면서 좀 배신감을 좀 많이 느꼈었고, 마지막에 약간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보증금만 상환 받으면은 그 등기도 이제 제가 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 먼저 등기를 빼주지 않으면은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분명 시간도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기다려드렸는데도 그분은 저를 아예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제가 보증금을 상환 받고 등기를 안 떼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맞나? 거기 집이 광교에 있었는데, 광교까지 가서 같이 이제 얼굴 보고 보증금 제가 상환 받고 전세 그 등기 떼는 거였는데, 제가 거기까지 갔다 오려고 하면 서울에서 5시간이 걸린다. 어쨌든 돈만 이제 입금을 해주면은 저는 입금 확인하고 바로 이제 동사무소 가서 등기를 빼면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최대한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집주인이. 근데 결국에는 거기도 이미 집주인이랑 다른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빨리 주고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보증금 상환을 하고 제가 상환 받자마자 바로 등기에 동사무소 가서 등기 뺀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그 집주인이 절대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안 만들려고, 불리한 상황이 뭐 어떤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좀 너무하다. 그리고 그 3개월인가 4개월 이후에 이제 제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 이자를 본인이 이제 갚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 계산을 제가 그냥 은행 낸 것만 딱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맞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약간 어떻게 안 주려고 하고. 아, 그래서. 아, 있는 분들이 더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상황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이후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은, 절대 좀 불리한 상황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세를, 뭐 지금도 전세를 하고 있는데, 다 보증금 들고, 그러니까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불리한 상황 자체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많이 배웠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조금 심적으로 많이 좀 부담이 컸었는데, 우선 다 훌훌 털어버리고, 현재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세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근황 오늘 얘기해야 될것 같네요. 이제 근황을 얘기해 볼까요? 전세 얘기 끝났어. 카렌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뭐요? 와, 이거 괜찮아? 힘이. 괜찮아? 여행 얘기는 그럼. 아까 되게 내추럴하게 좋았는데. 저희가 여행 얘기를 한번 풀려고 하는데, 우선은 아마 다음 영상에서 나름 가계부를 다 적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에서 저희가 한두달좀 넘게 유럽 여행을 했는데, 총 비용이랑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원래 조금 전에 카린이랑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재밌어가지고, 그냥 찍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느 도시가 좋았냐. 어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카메라 켜니까 그러면 얘기해줘. 내가 물어볼게. 어느 도시가 제일 좋았어? 네?